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가장 짧은 절인데 한글로는 우리 함께 같이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 그 기도 시리즈를 시작하며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기도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며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텐데 이번 기도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해가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도, 그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봤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기도 꼭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꼭 해야 할까요? 꼭 해야 한다면 왜 해야 할까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것도 꼭. 우리가 왜 기도를 꼭 해야 하는가를 알려면 먼저 우리가 이 기도는 어떤 것인가? 그 기도에 대한 말뜻 자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 원어로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데어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란 내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절대자 하나님께 탄원하고 청원하고 간청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이 데어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정의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일에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돈 걱정은 없지만 건강 때문에 걱정이 있을 수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지만 그 누구도 모르는 마음속에 고민과 또 번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사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이나 또 심지어 나아가서 영적으로 뭔가 부족한 그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엔툭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백성이 왕을 아련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혹은 왕 앞에 나아가서 청원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뭐 지금도 대통령 만나기가 어렵지만 옛날에 왕을 만나서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것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든 말과 태도와 행동이 기도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입을 열고 그냥 나의 필요, 나의 원하는 것, 나의 사정만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말과 삶의 태도와 나의 행동을 통해서 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접근해 나가고 또 그분과 만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흔히 기도를 말만 유창하게 늘어놓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기도란 나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호흡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할 때 진정한 기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그 청소년들이나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발견되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어떤 청년이나 어떤 청소년은 자기 인생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자기 자신이 왜 공부를 하는지 공부를 하는 목적이나 목표 없이 막연하게 그냥 공부에 매달리는 그런 학생들이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가만히 보니까 그들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표의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억지로 떠밀려서 공부를 하거나 뚜렷한 목표 없이 습관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와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좋은데 아무런 생각 없이 또는 어쩔 수 없이 중언부언으로 기도를 하거나 어떤 때는 안 하면 안 되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냥 기도의 모양을 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기도일까요?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받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기도를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많지만 또 기도를 해야만 하는 어떤 그 마음의 동기들은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지 못했던 두 가지 이유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할까? 우리가 기도를 꼭 해야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갑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가장 많이 정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저도 이 표현을 좋아하는데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람 간의 관계도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하여 서로 관계가 깊어집니다. 특별히 부부관계나 아니면 친한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처음 만났을 때나 처음 알아갈 때에는 그 자라온 환경과 문화가 서로 달라서 서로 반응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잘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 결혼해서 하다못해 집안을 청소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양말 벗어놓는 방법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음식의 기호도 다르고 하다못해 어떤 사람들은 치약을 짜는 방법 갖고 싸웁니다. 왜 중간부터 짜냐? 끝에부터 짜지? 난 중간부터 짜는 게 좋다. 이게 편하지 않냐? 나중에 짜면 되지 않느냐? 이거 갖고 싸우게 되는 것이 부부관계예요.
친구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처음 만났던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은 것이 서로 달라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해서 가까워지지 못한 친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돌아보세요. 만났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나와 서로 달라서 가까워지지 못한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그 사람과 서로 한 10년 정도 지지고 볶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서로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의 기호가 비슷해지고요. 어떤 일을 보고 그 일을 경험할 때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모습이 서로 닮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또 여러 세월을 통해 서로 대화하며 서로 이야기하며 그것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서로 비슷해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화가 참 서로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대화들 많이 하세요. 서로 닮아갈 수 있게. 올해를 시작하며 제가 요나서 강의 시리즈를 처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2주 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요나서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요나서에 등장하는 그 요나는 자신의 민족만을 생각하는 그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경우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배가 아파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힌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런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꺾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요나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걱정이요? 니느웨 백성들이 정말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또 성의 없이 전한 그 말씀을 니느웨 백성들이 믿는 거예요.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금식을 선포합니다. 또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들을 용서하세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그 모습을 보고 배아파하고 있는 그 요나가 이제 하나님과 두 번째 대화를 시작합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어떻게 돼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분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댔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웬만해서는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차고 넘치며 벌을 내리려고 했다가도 툭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보고 그렇게 질문하시죠. 요나야,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지금 옳으냐? 너 화나는 거, 화나는 게 지금 맞아? 라고 책망하시죠. 그리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햇빛을 막아주는 작은 박넝쿨을 주고 그것이 시들어 죽게 만든 다음에 또 다시 불평하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서를 마무리합니다. 9절부터 11절 내용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만일 요나서가 4장이 끝이 아니라 5장이 있었다면 과연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었을까? 저는 요나가 이러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인정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니까요. 기도란 그런 것이에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그 무엇을 요구하는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많은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어떤 때는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데도 이루어 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보면 이루어 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에 내가 원했던 건 들어주시지는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 또 내가 원하던 시기에 응답되지 않고 더 이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훈련시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는 그 모습, 그 기도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기대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 대화는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친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을 통해 대화를 하시고요, 또 교회 정기적인 예배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화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꼭 해야만 이유는 이겁니다. 기도를 통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하니까 생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듯이 반드시
마귀도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누구예요?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과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던 모습을 봅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큰 무리가 모여 있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 논쟁의 그 논지를 가만히 보니까 왜 논쟁을 하나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그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보고를 받은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한마디 해서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그 명령을 했더니 그 귀신은 고함을 지르며 몸부림을 치며 그 아이에게서 나갑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러한 과정을 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질문합니다. 아, 주님! 왜 주님은 나가라 하면 나가는 그 귀신이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합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고는 쫓아낼 수 없다. 무엇이 아니고는 기도가 아니고는 귀신과 마귀를 쫓아낼 수 없대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을 자신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와 앞으로 자신이 받아야 하는 진노의 잔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표현하는 그 모습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제자를 데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떨어지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그 일 때문에 그냥 고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 죽음의 고통을 뚫고 나가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세요. 그 기도를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예수님은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듯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그 수단을 동원해서든 우리를 시험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 사단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가 우리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를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모두 명령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를 꼭 해야 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 기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지난 26일 수요일에 그 우리 EM 청소년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마이클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한 분은 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우리 마이클은 좀 아픈 아이입니다. 다운 신드롬으로 인해서 연약한 부분이 있는 귀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수요일 수술은 잘 마치고요. 아까 교회에 즐거운 모습으로,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회복 중에 있긴 하죠. 그런데 그 수술을 받기 전에 지난 주일 예배가 마친 후에 식사를 하면서 우리 마이클의 어머니인 우리 이인숙 자매님이 저에게 목사님 수요일에 26일에 마이클이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지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마이클이 또 한 번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이클이 몇 년 전에 수술을 받기 전에 목사님이 병원으로 와서 기도를 해줬던 것을 기억하고 이번에도 자기가 수술을 받기 전에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수술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이클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가서 저희 아내와 수술을 받기 전에 간절히 기도를 해주면서 그 기도를 받는 그 마이클의 모습 속에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찾아옵니다. 사실 여러분, 마이클 입장에서 그 수술을 앞에 두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클은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이 났고 기도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2, 3년 전에 자기가 이전에 수술을 받기 전에 기도를 해줬던 목사님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사실 저와 마이클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를 해줄 때 그 기도도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간절히 그 마이클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아마 마이클이 그 기도의 내용을 거의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은 이제 그 후에 또 한 번의 수술을 앞두고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잡아야 될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우리 인숙 자매님 네 분과 함께 기도할 때 그 마이클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음을 제가 느낍니다.
저체 절명의 순간에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이클이 잡았던 단 한 가지, 그것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절체 절명의 순간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 마이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왜 꼭 해야 되나요? 이 질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응답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